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학 채널 초대석 진행을 맡은 오유경입니다. 저는 시 낭송가이며 한성대학교 또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5일 초대석에는 시노래 가수 신재창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겨울 날씨가 내셨네요. 옷은 네.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참 귀한 분 오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프로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신노래 음반으로서는 7번째 음반이 바로 그제 나왔고요. 네. 음악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막 통기타 그 서클을 했어요 학교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치게 됐고 그다음 이제 대학 갔는데 전공은 제가 정치외교를. 아 정말요? 하다가 영 저랑 이제 안 맞았죠. 그래서 네.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2년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고 어디서 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노래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공연을 그냥 하신 거죠? 네. 지금 말하는 버스킹? 네. 네. 그때는 버스킹이라는 단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문화의 거리라고 차 안 다니는 도로 네.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네. 신의 한복판에. 대학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시작한 데는 대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 예. 네. 제가 이제 97년 겨울에 그러니까 저 대학 2학년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노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또 친구랑 같이 둘이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한 6개월을 그렇게 한 겨울 동안 계속 추운데도 예. 노래하고 싶고 이제 할 만한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시끄러운 데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성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타 메고 지나다니던 어떤 좀 프로 같아 보이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아, 게스팅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아,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가수로 현재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하게 됐어요. 막내로 저희는 들어가서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뭐 밴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귀뚜라미라는 밴드였는데. 네네. 그때 그분들이 혹시 누군지 유명한 분인가요? 유명하신 분들은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현재도 네네. 노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네, 녹음실도 네. 하시고 그런. 아, 네. 현재까지도 계속 그러면 그분들과의 만남이 있으신 예, 거죠? 네. 아, 예. 그분들의 그분들이 추구했던 음악들이 아마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됐고 그게 뭐냐면 이제
삶을 다루는 시 노래들. 네. 사랑과 이별 이야기뿐 아니라 살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을 네. 노래하는 장르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포크 중에서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민기 선배라든지 네. 한돌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래.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 김광석, 안치환 선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장르를 유독 좋아했어요. 선배들이 좋아했던 거고 저도 동달아 좋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노래를 네네 네. 운반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그 뭐 삶을 삶의 시 뭐 삶의 네. 노래도 있고 나태주 네 시가집도 있고 소문의 시가집. 그리고 작곡한 그 곡수가 많은 것 같아요. 곡은 한 500곡 정도 넘을 것 같아요. 500곡이요. 네. 보통 네. 작곡가가 그렇게 많이 하나요? 제가 한 10배 정도만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으셔요? 네. 이제 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정말 좋은 곡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공감할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이제 나와주면 좋은 건데 제 생각으로 그냥 그렇죠. 아주 뛰어난 노래 한 곡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대단한 뮤지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영감이 오는 대로 만들고 또 곡을 쓰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송가 입장에서 시를 접하고 또 시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노래를 만들 때도 시를 읽으면서 아, 느낌을 어떤 식으로 뭐 작곡을 할 때 아, 이거는 이렇게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 시는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작곡의 방향이라는 거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뭐 시를 만들어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달랑 책 한 권을 주시거나 시 한 편을 보내시거나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게 해서는 제가 할 수가 없고 노래 한 곡을 만들어도 그 사람의 시를 다 봐야 돼요. 시집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집까지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제가 시를 노래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시를 노래할 때는 시에서 보여주는 풍경에서 오는 느낌. 그 안에서 담겨있는 서사에서 네. 그 서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것이 가장 강하게 와닿을 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곡을 쓰고 제가 글을 쓸 때는 그런 것과 상관없지만 그냥 제 감성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이제 곡을 쓰게 되지만 남의 글을 네. 보고 그것을 되살려서 다시 현장감 있게 노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인의 마음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 노래 중에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시인들의 시가 대부분이었어요. 혹시 그 선택할 때 이런 것을 네. 선택하게 된 것은요? 첫 음반을 이제 38살에 첫 음반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20살 남짓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이제 한 20년 18년 만에 이제 첫 음반을 내니까 그 음반이 참 내기까지 과정이 지난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뭐 어려웠죠. 사실은 그때는 음반 내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 음반을 낼 때, 2010년도에 음반을 내면서, 네. 거기에도 김소월 시인의 시라든가, 뭐, 도종환 시인의 시, 네. 뭐 이회수 시인의 시들을, 노래를 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음반을, 노래를 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제 작곡, 제 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사가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했죠. 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 노래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좋아했던 분들도 예전에 나팔꽃동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아주 활동을 왕성히 하다가 이제 해체를 하게 돼요. 해체 아닌 해체를 하게 돼요. 네네.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이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그때 그 나팔꽃동인 하던 선배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다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아, 예. 교과서에 어떤 시들이 실려있는지 제가 시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어떤 시들이 좋은 시고 또 어떤 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유하고 향유하는 시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쭉 자료를 찾았어요. 교과서에 있는 시들만 해도 500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시를 다 모아서 보면서 이제 하나씩 작곡을 시작했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시를 작곡을 하기 시작한 처음이신 거죠? 처음은 아니고 이제 제 음반할 때도 이제 작곡을 했는데 정식 음반으로 이제 발매를 안 했던 거고 한 3, 4년 지난 뒤에 2013년도였는데 시 노래 음반을 처음 발매한 건 2013년도예요. 네네. 그때 이제 신경림 시인의 노는 아침을 이제 타이틀로 해서 노는 아침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고요. 운동주 시인이라든지 도동환 시인 거라든지 또 팀장님 선생님 거. 이렇게 해서 그럼 노래를 만나는 시일집이 나왔죠 그때. 네. 그럼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요? 하나부터 대답해볼까? 다른 노래를 하나 할게요. 다른 노래? 제가 좋아했던 노래. 쓸쓸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쓸쓸한 사람. 네. 네. 한돌이라는 선배님의 노래예요. 네. 전 이런 풍을 너무 좋아해서. 네. 노래가.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가 노래하면서 나아갈 길 방향에 대한 어떤 고심들. 네. 마치 제가 볼 때는 어떤 노래하는 부도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의 노래. 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통찰하는 그런 노래들을 좀 좋아해요. 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삶을 찾아서 나는 방랑의 길을 떠나가지만 떠도는 것은 아니라네. 나에게도 머물고 싶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지만 다 지나버린 세월이네. 사랑이 있을 땐 꿈이 흔들리더니 꿈이 머물렀을 땐 사랑이 손짓해. 그러다가 꿈마저 사라지면은 나는 다시 방랑의 길을. 누구나 다 떠나는 삶은 빈들판의 풀잎처럼 쓸쓸하지만 그렇다고 머물 수는 없네.
여자는 방은 깊어만 가고 외로움은 쌓이고 또 다른 아침을 맞겠네. 길은 멀어도 가기는 가야지. 여기서 이대로 멈출 수는 없네. 가노라면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내가 쉴 곳이 있겠지. 떠나는 것은 기다림이라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 기다려본다. 떠나는 것은 기다림이라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 기다려본다. 가기는 가야지. 여기서 이대로 멈출 수는 없네. 참 쓸쓸합니다. 우리 또 멈추지 말고 해야 되죠. 혹시 그 작곡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뭐 소문에 어디 그 논산에 작업실이 있다라는 네네 듣는데 그곳 얘기 좀 해주세요. 논산 벌곡이라는 데 가면은 덕곡리에 나눔터라는 곳이 있어요. 나눔터. 네. 거기에서 유명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이제 학교를 명퇴를 하시고 나와서 그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혼자서. 네.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로 혼자서 일고 오면서 강의실도 만들고 아이들 도서관도 만들고 또 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매주 뭐 두 번씩 동네 어른들에게 풍물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전국의 유명한 국악 선생님들이나 음악인들을 모셔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저는 거기를 제가 알고 찾아간 건 아니었고, 저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이 녀석이 좀 더 크기 전에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 생활에서 시골로 가서 식구들 다 같이 가서. 식구들이? 네. 네.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특히 시골 학교일수록 요즘에 아이들이 없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전국에서 방과 후 1등을 한 학교에 있었어요. 네. 승마도 있고 골프도 있고 시골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도 다 같이 내려갔죠. 그러면서 하필 제가 찾아간 곳이 그 학교가 있는 곳이 그 바로 그 덕곡리였던 거예요. 아, 예. 운이 좋으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나눔터가 있는 줄 몰랐죠.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게 나눔 문화라는 것이 뭐 기업도 아니고 개인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놀라웠어요. 네. 근데 얼마나 자기 생을 거기에 매진했으면 저렇게 그 혼자서 건물을 일구는데도 그 큰 건물들을 만들 수 있어 만들고
그럴 수 있을까? 열정이 대단한 지금도 계속 아닌지 계속 아. 계속 고개는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분들이 묵어갈 수 있는 숙소도 있는데 숙소도 다시 또 고치고 싶고 또 앞에 족구장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또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공간을 이제 알게 되니 선생님도 이제 저를 보고 반가워 오셨겠죠. 그래서 작업실 얼마든지 오셔서 쓰시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고. 네. 그 지금도 이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공연하고 그래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럼 지금 사는 곳이 그러면 그쪽? 지금은 다시 올라왔어요. 아, 다시 올라오셨어요? 네. 공연 다니고 또 음반 발표회도 해야 되고 또 매달 저희가 하는 신노래마을 일상의 문화 콘서트, 네. 시인 초청 콘서트 매달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서울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매달 공연이 있는 건가요? 신노래마을?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뭐 콘서트도 네. 하시죠? 네. 그럼 그거는 혹시 또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계획은 이제 끝났는데 서울 공연은 없어요. 네. 네. 12월 18일 날 논산에서 공연을 한번 해요. 그건 뭐죠? 12월 18일 논산. 아, 예. 올해 여름에 이제 논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그 아이들의 시를 좀 작곡을 해달라. 아이들의 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이 됐는데 또 알고 보니 또 그 선생님이 또 굉장히 열정가하세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걸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꾸준히 연극도 하셨고 네. 애들에게 뭐 동아리 활동도 계속 했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논산 고등학교 선생님. 네, 논산 고등학교 네, 남자 네. 고등학교인데 지금 네. 재직 하시는데. 아, 재직 중이시고. 네, 네. 네. 근데 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선생님들 그럼,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네, 풍물도 배우고 네네. 또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들을 같이 모아서 또 자기가 또 하는 교육풍물이라는 논산 교육풍물 두드림이라는 단체도 해가면서 네.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아,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아, 열정이 네. 있는 분이라 열정 있는 분을 또 만나신 건가 싶어요. 아이들의 시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또 선생님들의 시도 몇 번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시를 만들, 시를 네,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애들 시도 몇 개를 공부해서 보냈고, 선생님들 시도 몇 곡을 보냈고요.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 학교? 논산 문화원에서. 아, 문화원에서요? 네, 12월 18일 날 저녁 7시 공연인데. 네. 저녁 7시요. 네. 네, 기대됩니다. 제 노래도 하고, 또 아이들 것도 거기서 같이 부르고, 네. 고등학교 아이들도 참여해서 같이. 아이들도 노래를 하나요? 예. 그 선생님 음반 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있지요. 네, 그거.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네. 선생님이 들었어요. 아주 그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가 예, 그 계속 저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 논산구 아이들은 이제 제가 작곡해서 보낸 거를 자기들이 연습해서. 아, 직접 아이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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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네. 저도 제가 노래 부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꼬마 아이들하고 부른 그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로 함께 놀아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시와 노래로 함께 놀아요. 네. 서울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주최하기 힘든 큰 공연들을 네.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공모 일종의 아, 공모의 네. 프로젝트. 네. 저희는 가서 이제 시인들은 시를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애들이 시를 써오면 저는 작곡을 해서 들려주고 네. 그리고 학교에 녹음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현장 녹음을 하는 거죠. 아이들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그 책에 CD까지 같이 붙여서 주는 네. 그런 거예요. 어, 그런 사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게 되고 글씨를 많이 보게 되죠. 네. 뭐 어찌 보면 뭐 낭송가들, 웬만한 낭송가들보다 훨씬 많은 시를 접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일부러 제가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혹시 네.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궁금증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봄봄이라는 이화여대 앞에 봄봄이라는 북카페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한 원칙이 매달 공연을 하자라고 했고 네. 또 어떤 지원이나 후원 없이 우리가 자립해서 만들어 가자 이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입장료만 받아서 그걸로 이제 초대시인의 고마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는 뭐 해서 진행을 하고 네. 자비로 만들어 온 건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우리 마을 그 구성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럼 거기서 같이 연주도 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주자들은 이제 따로 저희가 상지시로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공연이 있거나 그냥 저희가 초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친인 선생님들도 지금 배우실 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활동하시고. 네. 네. 신우리 마을. 네, 기대됩니다. 혹시 그 여러 그 시인들을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혹시 그 나태주 시인과 뭐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때 2014년에 첫 공연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오셨었어요. 저희가 오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촬영을 진행을 했고. 기획실 때부터 그분도 거기서 그렇게 인연이 예, 되셨군요. 네. 사실 그때는 신재창이라는 이름이 시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제가 초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초청을 드렸어요. 억지스럽게 네. 천냥이 선생님도 오시고. 아 네. 나태서 선생님도 오시고, 공광규 시인, 또, 고두현 시인,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장석주 시인도 오셨고, 많이 오셨어요. 네, 흥크님만 오시던가요? 아, 나 안 되는데. 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년도에 네. 제가 눈을 맞춘 음반을 만들면서 작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했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들려드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고, 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래도 뭐 관객이 많거나 그렇진 않았고 한 20명 정말? 아, 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가 이제 2014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혼자서 대담을 하고 노래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정신없었죠, 혼자서. 네. 근데 그 다음 년도부터는 이제 저희 신노래마을 멤버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 선생님들이 대담을 해주시고 저는 노래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태주 시인님하고는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면... 고향이 동양이에요. 아,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좀 그것도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네, 서천이 고향이셨고, 저도 서천이 고향인데, 네.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녔거든요. 아, 서천에서? 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서천중학교 저한테 32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3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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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쯤에서 노래. 아, 예. 하나죠?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죠. 아, 노래를 노래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셔야죠. 제 노래 할게요. 길. 네. 저는 참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네 노래야, 다른 사람들 저한테 물어볼 때, 이거 너 노래 아니면 뭐, 다른 시인 노래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전 제가 신호를 해도 다 제 노래인데. 다 제 노래인데.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쵸. 네. 아, 시 노래 가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 그리고 특히 교과서에 실린 시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쭉 찾아보면서 이게 누구 글인가? 이게 본인 건가? 이런 거를 저도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그런 제 거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작곡하고 하면서 거의 저는 그런 제 것이 아니지만 노래는 작곡 제가 했고 그 노래들을 하니까 당연히 전 제 노래라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시인은 누구라고 밝혀드려요. 네. 누구 시인의 시라고 밝혀드려요. 그 여러 가수 선배님들을 보면 특히 좋은 노래를 만나면 내 것이 아니어도 저 노래를 취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쓴 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곡이 아니어도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불러서 좋은 노래를 알리는 게 가수의 몫이니까.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사실은. 네. 좋은 노래 막 제가 작곡한 게 아니어도 부르고 싶은 노래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곡을 만들고 하다 보니 제 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곡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의 다른 노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더 이제 저도 길 노래는 들어봤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글을 쓰긴 썼지만 사실 저는 조금 창피하고 사실 제 1집 음반에 있는 노래고. 서툴고 그래서 더 애정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처음에 나온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풋풋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노래기도 하고 그래요. 아, 네, 아픈 노래. 네. 1집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다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음반 녹음하다가 이제 녹음실에 있다가 아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네. 안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제 성향 자체가 어떤 기획사나 이런 데서 누군가 간섭받는 건 되게 싫어요. 네. 누가 뭐 이렇게 코치라든가 혹은 뭐 이런 방향이니까 이런 노래를 해야 되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잘 안 됐더라고요. 네. 잘 안 돼. 잘 못해요, 그런 건. 그래서, 어디 뭐 누가 음반 내주겠다, 뭐 누가 기획사에서 뭐 하겠다 이런 건 전혀 너무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노래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했으면 더 훨씬.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저는 지금 좋아요. 아, 그렇죠. 그때 나온 노래가 길. 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길을 난 오늘도 걷는다.
바다가 길길길 웃다가 가수도 됐다가 배우도 됐다가 관객도 됐다가 사막도 지나고 들판도 지나고 강물도 건너고 이런저런 일들과 이런저런 얘기와 이런저런 사람들 인생이란 무대 위를 걸어간다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가 더 많다 쉽고도 어렵고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을 난 오늘도 걷는다 인생이란 무대 위를 걸어간다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가 더 많다 쉽고도 어렵고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을 난 오늘도 걷는다 어딘가 길인지 모를 때가 더 많다. 그런 인생의 무대를 살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살아본 분들의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고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여러 겪어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네. 그 속에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또 삶의 네. 방향을 또 찾아가면서 네. 아까 가사 중에 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네.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다 우리 그렇게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 어떤 희망이 되는 힘들지만 어떤 희망이 되는 그런 노래인가요? 가슴이 네, 아련하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힘이 된다는 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이 노래 작곡하면서 힘을 내라라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좋은 어떤 미담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어려울 때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줘도 와닿지 않죠. 네. 근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낸 얘기나 혹은 나도 어려워 이런 얘기나 그런 것들이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안도감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너도 그랬구나라는 게 위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사가 아까 쓸쓸한 네. 사람만큼 그 이상 예 어떤 그런 힘을 주는 노래예요. 예, 아주 좋습니다. 저 살짝 개인적인 얘기 컬러링입니다. 그 노래가 네 앞으로 저도 많이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겠습니다. 네, 그 CD를 제가 두 장 있는데요. 뭐 김포행 막차 또 다향인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김호? 네. 김포행 막차는 염자 금방인데 네.
삶의 시, 삶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아, 쭉 연작할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첫 음반 이야기거든요. 지난 5년간 저희 공연에 다녀가신 여러 시인들 오실 때마다 이제 작곡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곡이 많이 그 중에서 이제 음반을 모아서 낸 거고 이거는 노래로 만나는 시라는 아까 루노나침에 이어서 계속 연장으로 나오고 있는 노래로 만나는 시 시리즈예요. 예, 그럼 이건 언제 나온 거죠? 지난주에 나와서 발표 공연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쩐지 뜨겁더라고요, 얘가. 네. 노래로 만나는 시 시리즈는 한 시인의 시를 가지고 계속 시가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건 여러 시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면 타향 허윤정 시인의 시를 가지고 12곡을 작곡을 해서 만든 음반이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만드실 때 혹시 그 시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원문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하면서 노래가 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바꾸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뭐 그 노래의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제목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시고 물론 동의를 얻은 이후에 네네 왜냐면 노래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만드는 원칙은 크게는 이제 들려질 만한 노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만한 노래를 만들어요. 네. 어색한 노래는 사람들이 다시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멜로디가 사람들의 귀를 잡아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네. 멜로디가 먼저 와닿지만 그 다음은 가사가 끌고 와요. 네, 그렇죠. 나중에 음반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악기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막 들려요. 그리고 성악가가 불렀나? 가수가 불렀나? 누가 불렀는지도 들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사밖에 안 남아요. 가사만 남았죠. 가사만 아까 그 길노래도 저한테 지금 가사만 남아있습니다. 하모니카를 했는지 뭐 트럼펫을 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시간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곡을 할 때는 가사가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들으면서 귀가 자꾸 잡아당길 수 있게 귀를 잡아당기는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다 또 작곡가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또 달라지죠. 그리고 제목도 그렇고 그럼 여기서 제목을 혹시 바꾸신 게 있나요? 네, 여기는 이제 타향이라는 음반에는 12곡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안 보이시겠지만 이번 트랙에 보면 어머님의 뒷모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시는 산사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된 시예요. 산사에서 대원사 뜰을 거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시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를 노래로 만들면서도 그렇지만 그 느낌이 어머니에 대한 모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 노래가 끝나고 났을 때 가장 귀에 남는 것은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였었어요. 그래서 산사에서보다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고민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끝났을 때 어떤 것이 마음에 남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노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로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남죠. 산사에서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그런 시로 볼 때는 산사에서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좋은 건데 노래를 할 때는 그런 건데 거기다 이제 원래 제목을 표기도 해놓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고 원래 산사에서라는 시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럼 이거 또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원씩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 타향요 CD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머님의 뒷모습에 관한 기획한 분들이 하나. 네네네. 네. 네. 엄마를 생각하면서. 네.
같다 보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네,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모리 뭐 몸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의 노래를 할 때 가슴에 탁 쳐요. 이렇게 이렇게 그 울림이 낭송가들도 그 낭송할 때 그 어떤 거에서 울림을 팍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그런 것들이 들려서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린 네. 요거를 계속 노래 가사에 많이 넣으십시오. 발음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싶어요. 이쯤에서 앞으로 이게 뭐 계획? 뭐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혹시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것. 음반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반은 이제 사실은 8번 제 개인적인 음반으로 신문음반에서 같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음반 중에 8번째 음반으로는 먼저 모르는 종종 음반이 나왔어야 됐어요. 네. 살며시 삶의 노래 20. 있지 않나요? 모르는 종점이라고? 이 시리즈 20이 이제 모르는 종점이 나오는 차례였는데 그게 이제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마음에 좀 걸쳐서 계속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반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좀 뒤로 나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게끔. 네, 두 달 안에. 녹음하고 한 것도 벌써 한 3년 전부터 녹음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음반으로 하기가 좀 더디고 좀 그래요. 라이브에서는 조금 틀려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음반은 남는 거니까. 네. 녹음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오래된 종종 음반이 이제 아홉 번째 음반으로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나면 제가 12월, 1월, 2월 비수기예요. 네. 네. 제 공연을 좀 하고 싶어요, 제 공연. 아, 네. 작은 소극장 무대를 다니면서 하고 싶고. 기회 닿는 대로. 그래서 12월 18일 논산 공연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또 12월 13일 날은 이제 당진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네, 당진 어디예요? 당진. 13일, 12월 13일. 네. 그걸 장소를 봐야 되는데. 예. 여기도 그. 제 공연 하면서 이제, 이왕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당진 문화연대라는 팀하고 같이 조율을 하게 돼서. 문화연대? 거기서 이제 시인 선생님도 한번 와주십시다 그래서 공광규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3일? 네. 오늘이 5일이니까 장소는 탑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 네, 탑 스튜디오? 네. 당진 문화연대에도 제가 종종 당진을 가게 되는 게 그분들 계속 초청해 주셔서 가는 거거든요. 네. 당진이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시인 선생님, 조재현 선생님이 대표님이시고, 시인이시면서 동사를 지으시는데,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당진, 네. 당진도, 거기도 무슨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제는 뭐, 서울하고 같은 분위기 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학원, 여기 서울권인 것 같아요. 네, 학원차도 막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열심히 저도 쫓아다니겠습니다. 친구들하고.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해주실 거죠? 네, 마지막, 준비했습니다. 복수가 먹고 싶다, 아주 유명하신 이상국 시인의 시를 준비했는데요. 시가 좀 따뜻하고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네요. 네. 뿔을 적시며라는 시를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를 들으면서 문학채널 초대석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네.
세상에서